어떻게 만났어요, 둘이? 저희는 중학교 같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이름이 똑같아요. 저는 김보람이고 이보람이어서 어머! 네.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맞아요. 그래서 딱 반해가지고 같은 이름이 있어서 천생연분이 네, 저희 그때부터 친한 친구로 쭉 정말 같이 부럽다. 어떻게 삼남매 날 생각을 했어? 요즘 살기도 뻑뻑한데. 네, 아들 둘 낳고 막내는 입양했어요. 막내는 입양했어요. 그래. 얘는 거의 4개월 때 저희 집에 왔어요. 100일 좀 지나고 나서. 네. 지금 몇 살? 지금 5살이에요. 네. 아니, 둘이 있는데 네. 어떻게 했어? 저희가 스토리가 좀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우리 뭐 몇 가지는 이거는 꼭 이렇게 하고 살자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입양이었어. 약속을 했어? 네. 오빠는 알아? 네, 저희 하기 전에 애들한테도 서로 상의하고 아, 물어보고 네. 네, 애들도 동의하고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먼저 다 얘기하고 네. 근데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입양하려는데 어때? 라고 했더니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그걸 잘 네. 설명을 해 그랬더니 어, 그러면 자기네들도 좋다고 그게가 크면 네. 얘기할 거예요. 네. 네. 얘기는 아기 때부터 그냥 애기 알아듣지 못해도 해주고는 있었거든요. 맞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아. 네. 엄마가 동생 보아까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 질투 나서 낳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참 밥을 떠먹이 주고 그러는데 야 이건 정말 되게 이뻐해요, 막내를 오빠들이. 중학교 때 저희 집이 IMF였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사업이 네, 무너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살았거든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좋은 분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이제 거둬주시다시피 하셨죠. 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이제 또 꿈도 찾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막막했던 인생이었는데 한 번의 그 만남이 사실은 저를 좀 이렇게 전환시켜준 계기라고 그렇지. 생각을 했거든요. 해서? 네네. 근데 우리 딸에게도 제가 받은 그거를 그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야,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참 쉽지가 않은 결단이잖아. 근데 애기 엄마도 마침 동의를 해주고 네. 야, 정말 좋은 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청소년기의 환경들이 그래. 누가 선택하라 그러면 그런 환경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않지. 네. 그럼. 근데 이제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 환경들 속에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고. 많고. 아.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가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네. 이렇게 부부가 뜻이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 네. 되게 이런 경우 와이프가 반대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나부터라도 난 반대하겠어. 네. 근데 이렇게 뜻이 맞는다는 거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네. 그치? 얼마나 남편을 믿고 존경하면 따르겠어. 네. 나는 이 애기 엄마가 더 위대하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 대부분을 그래? 해요. 그렇지. 또 새아이 키우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실례지만 제가 직업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엄마는? 애기들 동화책 교사. 어머, 어머. 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안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그렇게 만남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을 보면 좀 가슴이 뛰어요. 예, 예. 제가 만났던 그 만남을 저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예. 이 아빠한테 교육받는 학생들은 참 행복한 학생들이다. 얼마나 진심으로 가르치겠어. 사랑은 메아리거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잊기 마련이거든, 사람이. 근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거는 대단한, 정말. 그치? 아유, 내가 참 고맙다. 정말 감동이다.